보람 엄마 저 북식에 그냥 놔주세요, 고모. 예, 알았으니까 댕겨와. 예, 예, 알게요. 아유, 어서 와요. 이제 손님 치느라 힘드시지? 아닙니다. 언니야 좀 보러 왔어요. 보람 엄마? 보람애미 몸이 안 좋아서 쉬러 들어갔는데 뭔 일이요? 뭐 좀 물어볼 말이 있어갖고요. 어? 어, 저 유리 씨가 당신한테 뭐 좀 물어볼 말이 있다는데? 아, 당신 해외 간다 않겠나? 부득 갔다 오소. 그래, 나 저 일찍 올게. 그럼 말씀들 나눠요. 예. 예. 아이, 저 손님 지르느라고 바쁠 텐데 무슨 일이고? 바쁠 거 없습니다. 종갓집에서 큰 며느니 한 분만 오시다 가시거든요. 어? 형수님만 오셨다고요? 아, 그렇다니까. 야, 이 동네 여자 진짜 무섭더라.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물을 먹일 수가 있냐? 어? 아니,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더니 뭔 일이요? 어? 아이, 저 시간을 저 잘못한 거 아니야? 아니, 그런 거 같진 않던데요. 아까 낮에 숙이네 아주머니가 화나셔갖고 아, 잔치집 안 간다 그러시긴 했어요. 아니, 왜? 방금 뭐라 했노? 지인 물 먹인 이유가 뭔지 말해달라고요. 내가 동생을 와 물 먹이는데? 부녀회에서 오늘 우리 집에 가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까? 내가 그런 짓을 와 하는데? 그거는 지도 모르지. 모르면서 그래 말 함부로 해도 되는 기가? 모르니까 알 수 있게 설명을 해주이소. 잔치에 못 갔으면은 다들 바빠서 못 갔겠지. 아, 지금 그거를 내한테 뒤집어 씌운다는 게 말이 되나? 지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얘 우리 가게에서 숙이네 아주머니 배추판다 그래갖고 언니가 한 소리 한 거 그 탓인 듯 싶습니다. 그래서 내가 그게 괘씸해가 분위 회원들한테 동생 집에 가지 말라 그랬다 그 말이가? 그러면 이 상황을 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? 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. 동생 이해를 못한다 해서 사람을 이래 잡아도 되는 기가? 언니! 아, 이왕 지사 말 나온 거 솔직하게 말여. 응? 세다건티 속 꼬여서 안 간 건 안 간 거잖여. 고모님. 이런 일일수록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겨. 앞으로 평생 여기서 살 건디 속으로 꽁여가지고 있으면 되는겨. 지 말이 그 말입니다. 아, 그러게 말여. 세댁이 너무 설치하고 그러고 다닌 게 확언이 된겨. 제가 설쳐댔다고 얘? 아, 온 동네 인심을 혼자서 다 얻으려고 쫓아댕겼잖여. 사람이 말이여, 응? 모자라도 흉이 잡히는 것이고 넘쳐도 흉이 잡히는 것이여. 왜 그거를 몰라? 아, 저, 윤희 씨. 아, 어디 댕겨 오는겨? 윤희 씨, 참말로 사는 게 어렵네. 지는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다들 지 마음을 너무 몰라주네. 자, 올 겨울은 유난히 건조하다니까 그 불단속에 각별히 신경들 쓰자고. 어? 왜? 참, 상호이 자네 저 이번에 불단목 맡아서 한번 해볼 테야? 제가요? 응. 그 저 똘똘이 우유값이라도 좀 벌어야 되잖아. 정수가 올겨울에 저 기름값 좀 올려준다니까 한 돈병은 될걸? 아니 뭐 그렇게 하면 되면 뭐 나야 뭐 저 한 걱정 더니까 좋죠. 근데 그럼 저 형이 저 수입이 줄잖아요. 아니야. 나 할 만큼 했어. 정말 상권형이 해도 돼요? 그 은자한테 허락부터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? 은자가 넘겨주라 그랬어. 아이고, 아 그럼 고맙죠. 야 이게 형이 나를 살리네. 응? 참, 그건 난 살려줄 사람 없나? 아, 됐어. 그 얘기 끝. 이제 더 안 건 없지? 어? 좋아. 다들 뭐가 그렇게 대단해야?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원래 우리 유린 씨 눈에서 눈물나게 하는겨? 오늘 손님 안 왔다면서 그 때문에 재수씨 울었냐?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여.
텃세를 해도 이분수지. 이째 까는 동네에서 못 넘어탔어요. 자, 이봐 대식에 그건 텃세가 아니라 어?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야. 사정이요? 숙인의 배추 우리 유니씨 가게에서 팔아준다니께 심술난 사정이요? 그게 아니야 이 사람아. 아이 참. 부녀회장이 뭐유? 배추값을 한 푼이라 더 받아준다고 하면은 글자고로 연결시켜주는 게 부녀회장이 할 노릇 아니오? 근데 그거 심술 나갖고 텃세를 부려요? 텃세 부리기 전에 부녀회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부터 따져보라고 해요. 야 최대식이 네가 장가간 지가 얼마 안 돼갖고 뭐 모르나 본디 남자가 여자 일에 그렇게 나서는 거 아니오. 어? 팔 붙은 소리 듣는다니까? 그려.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 격려는 못해줄 망정 그렇게 왕따 시키고 서럽게 하면은 나는 100번 1000번 팔불출 소리 들을게요. 너 그 뭐 좋은 소리라 그래. 그 여자 기구 너무 살려주는 것도 피곤한 일이야. 대식이 얘가 응? 아주 결혼한 뒤로는 아주 그냥 180도로 변했다니까요. 아니 누군 안 가본 장가를 지 혼자 갔나? 니들도 그러는 거 아니여. 친구가 뭐여? 마누라든지 속 좁은 짓을 하면은 혼을 내야지 편을 들고 있냐? 니들이 나하고 몇 년 친구요? 대식아 여자들 문제는 그냥 여자들한테 맡겨놔. 처음부터 좋기만 바라냐? 다 그런 과정 거치면서 사는 거야. 우리 윤희 씨 나 하나 믿고 온 사람이요. 내가 편을 안 들어주면 누가 들어주냐? 아 여기 남편 어? 안 믿고 마누라가 어디냐? 어? 다 마찬가지요. 유난스럽게 굴지 말아야. 내가 니들 마침 잘났냐?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이도 많아야. 근데 이런 내가 좋다고 시집 온 사람인데 니들이 좀 이쁘게 봐주고 도와주면 안 되겠냐?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겨? 아이 자식 진짜 사람 이상하게 만드네. 야 대식아 그래도 아, 다 필요 없으니까. 야 대식아 야 대식아 아 참 아이 자식 저 어떻게 해야 돼? 아이 내버려 둬. 야 그 집안으로 있는데 뭔 걱정이야. 삼식 아저씨가 좀 들어가 보세요. 아이 팔자에 없는 십사를 내가 안다. 에이 어디가 또 오십니까? 배고프시지? 식사해서. 그래요. 당신 말을 들을 걸 그랬습니다. 음식을 너무 많이 해가. 아유 걱정 말아요. 이거 내가 다 먹을 테니까. 저 배가 고파갖고 이것도 모자랄 지경이. 응? 엄마. 아이고 천천히 드이소. 그러다 체합니다. 나는 이가 튼튼해갖고요. 한 번도 체한 적 없이요. 응, 당신도 빨리 얼른 먹어요. 많이 먹어요. 응? 아, 예, 지도 먹겠습니다. 아이고, 정말. 닭다가 참말을 만나네요. 나 이렇게 맛있는 닭다는 처음 먹어봐요. 응? 그만하이소. 그러다 팔불출 소리 들어요. 나 제일 더 듣고 싶은 소리가 뭔지 알았어요? 바로 팔불출 소리요. 예? 아이고. 전에는 듣고 싶어서 못 들었잖아요. 네. 뭔 말을 못 하겠네. 진짜에 대해서. 응? 아유, 아니 뭐예요. 아이고, 진짜에 대해서. 아유, 엄마 꼭꼭 씹어서 대해서. 엄마. 그래요. 아, 그럼요. 알겠다, 진짜. 그래. 마누라인들, 뭔 걱정이야. 없는 놈이 서럽지. 해드릴게요, 저. 에이. 배가 아이고
어우. 대식 씨.